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길이가 꽤 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요즘은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양준일 씨는 매일매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4일 음반 유통사인 뮤직앤뉴 측은 인터파크, 예스24 등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오는 17일에 발매되는 양준일 1집 겨울 나그네 CD와 이후에 발매되는 LP 버전의 소식을 알리며 앨범 예약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양준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Dear My Friend, 17일에 새로 나온다는 저의 1집 앨범은 제가 동의한 적 없고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라며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약속했던 앨범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어 양준일 씨의 지인 측도 양준일이 갑작스럽게 재발매 소식을 알게 돼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라면서 1집 재발매는 양준일이 동의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양준일의 1집은 당시 양준일이 세운 UNI라는 기획사에 양준일의 부모님이 투자하셔서 아시아 레코드와 계약해 발매했었다. 당시에 제작비 모두 양준일 측이 부담했고 앨범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양준일에게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갑작스럽게 미국에 가게 되면서 1집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고 당시 앨범 제작에 관련된 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라면서 얼마 전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준일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앨범 재발매 소식을 접하게 됐다 라면서 해당 관계자는 최근 양준일과 통화해서 명의를 바꿔준다고 약속까지 했다. 현재 해결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뮤직앤뉴 관계자 측은 현재 양준일 1집 재발매판은 구매할 수 없는 상태다 라며 아티스트 관련 이슈를 접한 뒤 각 판매처에 연락해 페이지를 내리고 판매를 중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그랬군요, 팬들은 벌써 눈치채고 구매를 취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요. 오빠 영원히 응원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준일 오빠 말만 믿을게요. 오빠가 직접 내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준일 씨가 모두 사비로 제작을 한 건데 그에 대해서 권리만 갖고 계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양준일 씨가 되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 양준일 씨는 영화감독 오인천 씨가 영화 월화에서 자신을 언급했던 과거 동영상을 우연히 접하며 오인천 씨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오인천 씨는 지난 2017년 영화 월화의 촬영 기사 이름을 양준일이라고 지었고 영화 속 소품인 계약서에 리베카양이라고 사인을 하며 DMZ 리 로드에서 북한군 캐릭터 양준일이 리베카를 외치는 장면을 넣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오인천 씨는 어린 시절 무대를 압도하는 양준일 씨의 퍼포먼스를 보고 팬이 됐다. 성인이 되어 리베카와 댄스 윈 미 아가씨 판타지 영상을 접하고 감흥이 되살아났다. 어떤 방식으로든 팬심을 표현하고 싶어 성함을 영화 속 캐릭터에 차용했다. 그의 복귀가 너무나 반갑고 흥분된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에 양준일 씨와 오인천 씨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날 오인천 씨는 양준일 씨에게 한번 만나면 반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이어 영화 월화 DMZ 리 로드에서 언급된 사실을 말씀드리니 엄청 좋아하셨다. 특히 DMZ 리 로드에서 북한군이 죽기 전에 리베카 하고 외친다는 부분에 크게 웃으셨다 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현재 양준일 씨는 영화 출연에도 제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영화에도 출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오인천 씨는 향후 작품 활동을 같이 하는 희망을 전하자 흔쾌히 하자고 하셨다라며 와우! 와우 좋습니다. 단지 안타깝게도 본인은 연기를 못한다고 하시더라. 연기 제안도 꽤 받았지만 다 거절했다며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작업하자는 약속을 했다라고 전하며 그간 12편의 영화를 찍으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다. 약속 시각에 맞춰 갔는데 이미 도착해 있었다라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진 요청이 쇄도했다. 일일이 촬영을 해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역시 다르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오인천 씨는 양준일 씨가 다가와서 사진 찍자고 하자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팬분들이 원하면 최대한 다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라고 전하며 악평을 늘어놓는 일부 온라인상의 이야기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오인천 씨는 해당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시금 마인드가 좋은 분이라고 느꼈다. 그런 터무니없는 루머들이 속상하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이해한다. 대신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이 바뀌어 괜찮다 라고 쿨하게 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달 초에 개봉되는 영화 살인택시괴담 야경 챕터2에서도 리베카 오마주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인천씨는 양준일씨가 먼저 감사 인사 영상을 찍어주겠다며 제안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인천씨는 이야기를 나눠보니 양준일씨는 전혀 급하지 않았다. 빨리 뭔가 해야지 라는 것보다 팬들에게 감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두 분 모두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준일씨가 정말 영화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팬앤스타 측은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양준일 환영 프로젝트의 이벤트가 성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와우! 이에 지난 13일부터 CM보드, 일본 신주쿠, 신오쿠보 전광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 홍대역 지하철 영상광고, 건대 스타시피 전광판 등을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광고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어 지난 13일 팬앤스타는 양준일 컴백 축하 프로젝트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기준 홍대역 지하철 영상 광고를 벌써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양준일 컴백 축하 프로젝트 이벤트는 오는 19일까지 진행이 되며 광고는 오는 27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JTBC에서는 특집 슈가맨 양준일 9119 1회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양준일 씨가 대기실에서 저는 마음 깊이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라고 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 출국을 하는 양준일 씨의 모습 그리고 11일 동안 팬미팅을 위해 노래 녹음, 춤 연습, 회의를 하는 등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준일 씨가 팬미팅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파도처럼 날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전하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아 정말 이렇게 울면서 끝나거든요. 아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JTBC 특집 슈가맨 양준일 9119는 오는 16일 밤 11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양준일 씨는 책 발간에 맞춰 팬을 초청해 북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이 정말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